왜냐면 번번이 배워가는 데미지 게임을 아예 그만둬야죠. 그러면 2009년 K가 시작됐잖아요. 네, 참 그 1경기부터 저그 대 저그. 근데 이 저그 대 저그가 무엇보다도 예 중요한 게 여기서 패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저그 카드를 뜨집어내야 할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그 카드를 지금 함부로 양팀 모두 막 소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때도 뭐 신청분명을 될 때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말. 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세트를 잡아야지만 예, 무난하게 팀이 준비해온 전략 그대로 경기를 짜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3킬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위너트리그는 그날 삐를 받는 선수가 그냥 아무래 사고 그냥 챙겨가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누가 삐 받을지 몰라요. 경기 봐야 됩니다. 네, 경기 시작됐고요. 자, 오늘 위너스 리그 임규용 주심과 신동아 부심 이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각 선수들의 이제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곳은 자, 김명훈 선수예요. 자, 붉은색 저그 김명훈입니다. 이에 맞서는 고석현. 자, 이곳이고 오버로드의 최초 이동 방향도 봐야 되고요. 네, 일단 뭐 고석현 선수가 위치 잘 잡고 오버로드 가고 있고요. 일단은 이 맵 자체가 예, 저그가 많이 나오는 맵이 아니죠. 그렇죠. 테라는과 프로토스에게 모두 다 약한데 양팀 모두 허를 찔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1세트에 만났고 그래서 저그 카드가 다음 경기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잡아야지만 예, 전략에 흐트러짐 없이 경기에 잘 이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아무래도 그 프로토스와 테란과 그러니까 뭐 저그는 좀 안 좋은 맵이고 토스와 테란과 대 상성이 토스가 좋기 때문에 양팀 모두 프로토스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저그 카드를 예, 썼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해프닝이 벌어져서 저그 대 저그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경기가 신청풍명원이라는 사실이 양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BC 게임 히어로 입장에서는 여기서 고덕현 선수가 패했을 경우에 청풍명원에서 마땅한 카드가 없으면 또 저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만 저그 그 강력한 저그 몇 명 되지도 않는 MBC 게임에서 저그를 그렇게 소모를 하다 보면 나중에 윤용태를 잡을 카드가 없어집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덕현 선수가 정말 선전해줘야 돼요. 오? 오! 오! 와! 진짜인가요? 정말인가요? 저희 카드 네. 요즘에 많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네,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제가 보기엔 그렇죠. 제일 멀리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이야. 네. 그리고 그 사이, 네, 뭐 일단 뭐 전략들이 많이 갈렸는데, 네. 한시에 고석현 선수가 오버 구드론으로 좀 더 공격적이고, 정찰까지 먼저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 굉장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방금 그 치어풀에, 에... 오! 와우! 네. 정말 얼마나 이게 잡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저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콩고에서 오셨다는 분은 그 이후에 반응을 보니까 좀 진실성 우리한테 끝나가면 여쭤봐야겠어요. 진짜 오셨는지. 약간 좀 신뢰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예, 그래도 뭐 예, 진짜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또 이 5시에 이제 12풀 멀티로 예, 경기를 진행 중이고요. 자, 이분이 이제 콩고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오. 아, 고석현 선수죠. 네, 과속현이에요. 네. 한정기. 네. 호감 가는 사진은 안 쓰셨습니다. 뭐 실제 도로에서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되지만. 네. 네 경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속도감 있게 네. 가야 돼. 두 배, 세 배 빨라야 됩니다. 자, 최초 저글링 아직까지 운영하진 않고 있습니다. 녹색의 고속현이에요. 네, 일부러 저글링을 숨겨놓으면서 어차피 갈 때쯤에 김명우 선수가 12풀 멀티이기 때문에 예, 막을 만큼의 저글링이 나옵니다. 일단은 숨겨두고 저글링의 스피드업까지 레어 이후에 찍어서 예, 한 방에 좀 공격적인 플레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무대에만 올라오면 야수되거든요, 고석현. 그렇죠. 슬슬, 예, 그런 분위기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아, 저도 성질 급한 편인데, 진짜 고석현 선수 한 번 들어가면 확 다 끝내버릴 그 기세로 가거든요. 예, 첫타 그, 움직입니다. 예, 예. 공업을 눌러놨다면, 공업이란다. 그 발업을 눌러놨다면, 아, 딱 되는 타이밍에 확, 예, 한번 그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진 배치 시켜두는, 예, 그림이고요. 네, 오버로드도, 시야 바뀌었으니까 네. 돌아갔습니다. 저글링도 지금, 예, 12기 대, 예, 8기, 예, 그래도 뭐 계속해서 뭐 추가가, 예, 된다라면 일단 막을 수는 있는데, 일부러 예, 바깥으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네. 여기도 위험해! 아, 죽을 것 같아서! 예, 달려가면 되죠, 계속? 네. 잠깐 네, 싸우십니까? 그럼 위치 잘 잡아야 됩니다, 김명훈! 네, 김명훈 선수는 반응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네, 고석현이 좋아요. 그렇죠. 어떻게 많이 달아가면 바로 해체 쪽으로 달려나가야죠? 아,
이게 동수로 붙더라도 네. 같은 숫자로 붙더라도 네, 바람 저글링과 네. 일반 저글링의 전투력 차이는 크죠 아주. 거의 계속 오고 있어 지금. 네, 거의 못 막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상대방을 정찰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고석현의 준비된 한 방이에요. 네, 네. 그 드론이가 보고 좀 잡아야죠. 아직까지 일꾼을 못 잡았습니다 만에. 네, 상대의 에그를 둘러싸갖고 압박해주는 플레이는 일부만 해주고 네, 나머지의 저글링들은 그 상대 저글링과 드론들을 압박을 해줘야죠. 일 못하게 해줄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스파이어는 이제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석현의 동시에. 아, 일단은 스파이어도 올라갈 자원 없고, 스파이어 올려야 되는데, 저글링 찍어야 되고. 야, 이거 고석현 선수가 경기 거의 다 맞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고석현이 김병훈을 잡아주게 되면은, 두 경기, 뭐, 에 준한다고까지 말하는 건 좀 과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승이 아니라 1.5승 정도는 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그만큼 고석현 선수, 네.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성크 콜로니를 본진 안에 하나 짓고 저글링 새내기 빼서 다시 한번 본진에 저글링 난입. 이건 고석현 선수의 완벽한 플레이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견제하면서 혹시 모를 상대편의 발끝 노치를 막기 위한 성크까지 완벽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고석현 드론 안 뜨기만 잡았는데 테크가 비교도 안 되는데요. 고석현 선수는 성크를 변태 중이고 요거는 그냥 크리 콜로니를 변태 중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까지. 네. 자, 이러면은 이거 지대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 그 방어도 짓는 거거든요, 김병훈은요. 그렇죠. 드론만 있어요. 예, 드론을 한 3기 정도는 잡아준다라면 기분 좋겠는데, 야, 뭐 한 기도 못 잡네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끈한 공격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고석현. 네. 아, 고석현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억지로 드론 잡으려고 저글링 예, 너무 심하게 소모해버리면 뒤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김명훈 한 번 더 네. 가기 위해서 저글링 전진 배치했고요. 그래도 뮤탈리스크 빠졌을 때 저글링 계속해서 가서 예, 상대방의 드론과 여차하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그림 만들어야지. 어차피 장기도 다 없거든요.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최소한의 수비는 해야 됩니다. 고석현도요. 아무리 뮤탈리 상대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덩크를 타고 침 빼야 됩니다. 김명훈. 네, 실질적으로 지금 드론은 거의 안 잡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냥 원해 처리해서 저글링만 찍어주면서 성큼 탱지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일단 김명호 선수는 막아도 앞마당에 스포 크로즈가 없는 게 좀 아픕니다. 아, 그럼요. 앞마당은 뭐 거의 그냥 핵처리하면 달랑이는 덜렁이 네. 뭐 아무 별 소용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 상대가 그 완전히 막 그 부드러운 이하 플레이 그러니까 네, 오버로 네. 네. 어? 드론 4개나 돌고 있죠. 네. 드론 지금 정찰 공격하는 예. 집중하고 있더라고. 일꾼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유리한 건 맞는데 이럴 때 예. 더욱더 집착해야 돼요, 고석현. 네, 저 이렇게 여러 기가 이렇게 동시에 놀았다는 거는 드래그 해갖고 미네랄에다 우클릭을 한 줄 알았는데 엉뚱한 때를 그 살짝 찍어놓은 그런 정도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해처리 저렇게 앞마당에 처리 정리를 하고요. 네, 이것만 깨게 되면 승기 굳히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마음 급하지 않게 뮤탈리스크가 본진 안에 돌아가서 네. 그냥 뭐 병력만 보충해도 되는 거고요. 아, 본진 수비 또한 거의 뭐 완벽하네요. 네, 아, 발끈하는 저글링, 막판 저글링 몇 개 안 됩니다. 대우석기가 결산으로 가면 어쩔 겁니까? 썬건 다 했는데요. 예, 네, 그래도 뭐 드론을 잡아주긴 잡아줬는데, 이번에는. 자, 이번엔 공중과 지상 이제 콤보 공격 들어갈 준비합니다. 고석현 또 성격상 오래 끌지 않거든요. 저글링 동작은 들어갈 거예요. 네, 진짜 무장이 안하게 하네요. 예, 네, 정말 과거의 변성차 선수를 보는 듯한. 예, 드론 따윈 몰라요, 그냥. 네. 예, 네. 예, 드론, 예, 사이 좋죠. 가스 셋, 미네랄 셋. 야, 진짜, 합니다. 네. 안 좋은 경기에서, 경기 안 좋을 때 참 실속 없는 경기인데, 이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미네랄이 고체인 관계로, 예, 미네랄 캐는 드론들이 이제 남성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먹고 있어요. 끝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스파이어 올리면서, 어떻게서든 버티고 버텨서 김명호 선수가 드론에서는 많이 앞서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해처리가 두 개라면 그래도 좀 가능하겠는데, 아직은 어렵지만, 왜냐면, 드론이 많아도 나와 있는 저 뮤탈을 이기는 게 좀 어렵거든요. 예, 빨리 좀, 아, 좀 저글링으로 기대 이하의 피해를 준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석현. 뭐 이렇게 뭐 드론도 뭐 재배치라고 끄도 돌리면서 앞마당까지 가져가는 고석현입니다. 네, 좀 울분을 뭐 사귀면서 하여튼 내가 일꾼은 많으니까 참아내면서 개스 네, 꾸준히 축적해서 600 이상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뮤탈리스 6개 탁 띄우면서 스포콜로니 주변에서 좀 이렇게 좀 되어야 예, 뮤탈이 출자에서 밀리는 걸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는 분인데, 예, 지금 해처리가 하자라는 게, 예, 그런 플레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수 되면서 고득기를 안 받아서 돌아갑니다. 네, 그래도 김병현 선수가 컨트롤이, 예, 조금 더 괜찮은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예. 일단은 앞마다 멀티 하면서 고석기 선수가, 예, 드론 보충도 잘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그래도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많이 어렵긴 하지만 스컬지까지 생산해서 한 방을 노리긴 노려야 되는데,
아, 고석현 선수가 빈틈을 주지 않는데요. 네. 자, 뮤탈 싸움에서 당연히 밀려서는 안 되고요, 고석현이요. 그냥 일반적인 미탈리스트 싸움에서도 아까 고석현 선수 미탈리스트들이 네. 공매를 많이 봤어요, 공매를. 네. 그렇죠. 컨트롤을 김명현 선수가 잘해지면서 왔다 갔다 모습 좋았었고요. 지금 스쿼지만 몇 개 가서 앞마다 취소시키게 되면 이건 경기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고석현이 때리는 건 좋았는데 집안 살림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를 시원하게 좀 쭉쭉 뽑아져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 공격만 하면 버틸 수 있어요. 네. 자, 유리한데 좀 갑자기 또 약간씩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고석현 선수가 그냥 원해처리를 유지하면서 뮤탈리스크를 꾸준히 모으는 게 보다 안정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도 원해처리와 퇴행처리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또 적진에서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예, 적진 한가운데서 싸우다가 몇 대도 좀 데미지를 맞은 게 좀 크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투회 처리해서 뮤탈과 스컨지를 조금 더 무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쪽이 고석현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 약간의 좀 위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경기 잡아내는 겁니다. 자, 고석현 선수의 그 전력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압박 잘하고 있고 해처리가 돌아가면 한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라바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두 배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데 특히나 이제 서로 가난한 상황에서는요. 네. 예. 예. 뮤탈은 약간이지만 김명현 선수가 네,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공대공에서 제공권을 내주면 안 됩니다. 네. 비슷하게만 싸워줘도 고득점이 되는 건데 네, 원래 이 김명현 선수가 뮤탈 컨트롤 하나 가지고 네. 거의 뭐 기가 막히거든요. 엄청난데요. 예. 보통 그 스커지를 적수하는 컨트롤을 해주다가 보면은 상대방 뮤탈리스크로부터는 계속 맞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스커지 이게 이거 좋습니다, 고승현 선수. 스커지 뒤에 앉아 계속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요, 네. 뮤탈이. 좀 전에 최초에 준비했었던 스커지로부터는 김병우 선수가 화려한 컨트롤을 통해서 피해를 거의 안 입었었는데. 우와! 네,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두 개가 숨어 있었고요. 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겨우. 예, 김병우 선수가 아직까지 가능성을 이어나가고 있죠. 예. 예, 물론 그 고석현 선수가 부족했었던 드론을 좀 예, 추가를 해주느냐고 좀 상황이 이렇게 된 감도 있긴 자, 스커지 따로 다니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공대공이 좀 약해요, 고석현이. 이거 보면 안 맞는 카드를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예, 스커지를 유기할 수 있는 미탈이 네. 있기 때문에 예, 김명호의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스커지도 그렇게 허비하고 자, 조카스가 돌아가면 네. 진짜 막 돌아간 거거든요. 정경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까? 야, 이거 거의 잡았어요. 네. 야, 이게 막히네요. 진짜 MBC 미어라의 벤치와 고석현 선수는 예, 지지. 너무 가난하게 짜내고 짜내다가 또 그다음에 확장기 때 가다가 보다 순식간에 제목을 내줬어요. 네. 김용우 선수가 잘했다고 봐야죠. 네. 네. 뭐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석현 선수로서는 예. 네.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상대를 압박해놓고 앞마당을 취하고 나면은, 투게스 가져가면 필승이고, 예, 투게스가 돌아가기 직전까지는 뮤탈리스 스커지로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투게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드론을 소모를 하고, 투게스를 먹기 위해서 드론 세 개를 더 뽑아갖고, 게스트를 붙이고, 그게 페인이 된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네. 아주 이거는, 예, 역설적인 그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단 본진에서 드론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과감하게 싸웠던 김용은 안 맞는 날렸어도 이겼어요.